18 개새끼들 박근혜 너 똑똑히들어 너 이 나라 절대로 못 들어온다 내가 너 비행기 폭파해버릴 거야 씨발려라 알았어 대한민국 발표 시대가 하지마 이 개같은 년 오지마 오지 말라고 내 새끼 살려달라고 이 개같은 년아 프레시안 채용락이라는 기자가 쓴 기사를 보면 또 감성팔이 거짓 선동입니다. 그래서 반박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사 내용 중에 세월호 공간 지킨다고 광장 주변에서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세월호 기억관 철거를 중단하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간격을 둔 채 서서 시위합니다라고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세월호 철거를 오세훈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광화문에 설치되어 서울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는 민주당 소속 성범죄자 박원순이 광화문 광장 재조선 공사를 위해 추진했던 일입니다. 역시 거짓 선동만 할 줄 아는 인간들 세월호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내로남을 민주당 1년 만에 유족 입장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 방침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26일 시설 존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얼마나 역겹고 이중성 내로남불입니까? 저는 이래서 더불당이 너무 싫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쏙 빼고 좌파 언론인 프레시안이 또 거짓된 감성팔이 기사를 올려 국민들을 어이없게 만들었습니다. 기사 제목부터 또 다시 수모당하는 세월호 유가족들 여기가 공동묘지야 입니다. 광화문은 공동묘 묘지가 아닙니다. 전 국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보상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삶이 힘들고 자살 생각하고 자살하는 청년들이 급증했습니다. 불쌍한 2030 청년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세월호를 우려먹고 지들만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인간인 척은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납니다. 또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광화문역 7번 출구에서 광화문 광장으로 건너가는 횡단보도에는 확성 기를 든 사람이 추모 공간 철거하라고 외치고 있었다. 이들은 시민과 유족이 펜스 사이 횡단보도 방향 하나 남아있는 출입구로 방문객을 막기 위해 자신들 쪽으로 가까이 올 때 소리 질렀다. 세월호 여기 와서 떠드는 게 여기가 공동묘지야? 더러운 ᄉ이들아. 방패, 간첩 야 이 여기는 공산당이 아니야. 내용입니다. 이걸 보고 유경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밤 밤새 온갖 수모를 당하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초저녁부터 몰려온 보수 유튜버들이 여태 기억관 펜스 너머로 카메라를 들이밀고 확성기로 온갖 모욕 언사를 퍼붓고 있습니다 라고 기사를 적었습니다. 이 또한 왜 이 기사 내용이 거짓 선동글인지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다시 말하자면 광화문은 공동묘지가 아닙니다. 새로 공간을 만들고 싶으면 공동묘지 가면 됩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당신들의 슬픔을 강요하지 말길 바랍니다. 광화문 광장은 모든 국민들을 위한 자유로운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월호 공간을 치우고 거기에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애국자분들, 6.25 참전용사, 서해해전용사, 천안용사 등을 위해 추모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월호가 뭔데 광화문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교통사고로 죽은 사건이 왜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순국 선녀들보다 더 우대를 받아야 합니까? 왜 교통사고가 광화문 광장에 있어야 합니까? 프레시안 채용락 기자는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을 무시하고 세월호 감성 파리에만 몰두하는 기사를 쓴 것입니다. 또한 세월호는 간첩짓을 했으며 공산당짓을 했습니다. 우선 이석기 석방 콘서트에 세월호 합창단에 올라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정도면 간첩 공산당 아닙니까? 통진당 이석기는 누구나 다 아는 종북 빨갱이입니다. 근데 거기에 왜 석방 콘서트에 갑니까? 그리고 세월호 단체가 소련 공산당 논문을 쓰고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에 가입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했던 조국 수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세월호와 조국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세월호는 자핵 정치 집단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세월호 단체가 국회 농성장에 100만 밀랑가를 만들고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을 만든 간첩 빨갱이 윤민석 씨를 붙였습니다. 광화문역 촛불집회의 주제가처럼 불린 대한민국 헌법 제1조라는 노래를 작곡한 윤민석은 92년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당시 김일성 찬양 노래 등을 만들어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차례나 구속된 종북 자익 선동꾼입니다. 이런 빨갱이 씨를 국회 농성장에 붙였다면 간첩 공산당이라고 욕먹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또한 프레시안 기사 내용 중에 유경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우파 사람들이 와서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표현했는데 유경근 씨,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익들에 비하면 우파들이 얼마나 양심적이고 착한지 알아야 합니다. 성범죄자 자익 박원순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있었던 대한애국당, 지금 우리 공화당 사람들에게 가한 폭력은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수백 명 용역을 부르고 폭행과 욕설을 하며 강제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유튜버들이 가서 팩트체크를 한 거 가지고 모욕적 언사라고 한다면 너무 웃긴 얘기입니다. 대한애국당이 강제 철거당하고 폭행과 욕설을 당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걸 보고 헛소리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프레시안 채용락 기자님, 사람에게는 이성과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 팔아먹는 짓거리 그만하시고 감성팔이도 그만하시고 현실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똑바로 직시하고 기사 쓰길 바랍니다. 거짓 선동을 당장 멈추고 사실관계를 좀 알아보고 기사를 쓰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성범죄자 박원순이 했던 것처럼 세월호 공간을 깡패 용역 불러서 철거하세요. 약해 빠진 모습 그만 보여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6월 말 우리 공화당 광화문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 집행 당시 장면입니다. 서울시가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 400명이 몰려들어 천막 기둥을 드러내고 그늘막을 끌어냈습니다.